출퇴근하던 거리인데 보행자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그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7만 원 벌금과 10점의 벌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데도 빵빵거리면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요. 자기도 급하다고. 굉장히 위험해 보여가지고 이거는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항상 배차 시간 때문에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자주 이제 신호 위반하는 구간인데 휴학번호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가 8만 원인가 부과됐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보행 신호에 맞춰서 거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신호 위반하고 건너오더니 저보고 빨리 비키라고 경적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해가지고 마침 다음날에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영상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제가 신호가 떨어져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버스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왜 뒤로? 물론 이렇게 돌아서 피해가면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막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애 손잡고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널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자기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소름 돋을 만큼 가깝게 지나갔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렇게 위반한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장 주머니에서 지금 8만 원이 나가서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더큰 사고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승객분들 위해서라도 더 안전운전 하시면은 사고 없이 계속 운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랑 버스 정류장 사이였고요. 뭔가 이제 동물처럼 보이는 게 형태가 보이길래 자세히 봤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2차로에서 버스 보이니까 세워달라고 손든 것 같아요. 아, 인생 종치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 쓰라리고 승객들도 너무 놀래서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내일막길 구간이어가지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늦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그냥 지나쳤거든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태워달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르신과 저희 승객들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제발 다음부터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버스가 그 동네에 다니는 길인데 당연히 신호 대기 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은 한 150m,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P라고 적혀있는 옆에 보면은 뭐 의자 있고 거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그쪽에서 내려준다는 거를 기사님께서 인지를 못하셔서 지나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사람이 3명 내리고 나서 제가 저 창문 내렸거든요. 기사님께서 손 흔들면서 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 그냥 알겠다 하고 그냥 바로 이제 갈길 갔거든요. 아무리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더라도 거기서 일단 문 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승객이 위험하고 하니까 지나쳤으면 그냥 그 다음
정류장에서 좀 하차시키는 걸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가족들이랑 보령으로 부천 해수욕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는 중에 17층 넘지 마라. 와, 옆으로 안 돼요. 저런 차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나. 진짜 부딪힐 뻔했어 지금 대체. 처음에는 그냥 급한 일이 있었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방 영상을 보니까 아예 대놓고 신호 위반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옆으로 안 돼요. 고속버스는 아무래도 승객을 태우고 가는 차다 보니까 그런 기사라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기사라는 그런 직업을 하실 거라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빨간 신호에서는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 정상 드라이브경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버스가 반대편 차선을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어? 아니야 저거 또라이 와 죽지 못지게 하네 저거. 관광 버스 같았는데 아무래도 버스가 차체가 크니까 편하게 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기사분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길이었는데 정면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뭐를 길까지 세워놨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정면에서 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역주행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아무리 방어 운전이나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해도 반대편 차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거든요. 보행자 신호가 나와가지고 보행자들이 다 건너고 보행자 신호가 끝났는데 뒤늦게 여성 두 분이 이제 갑자기 급하게 뛰어오길래 버스를 인지를 했던 걸로 저는 봤는데 부딪혀서 쓰러지길래 좀 의아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제 충돌 직전에 우산을 각도를 안 보이게 많이 내렸죠.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일행인지 아닌지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부축을 해주시더라고요. 버스는 이제 그냥 사고 인지를 못하고 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단 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비 오는 날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씨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간 정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그 안쪽 제 차로를 침범한 게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거든요. 버스 기사분은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계속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버스 기사는 처음에 도움 접수조차 안 해줬었어요. 일단 제가 자차로 일단 차를 수리했거든요. 이게 작년 5월 사고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판 쪽으로 아예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운전직을 할 때도 느꼈지만 버스하고 택시는 확실하게 피해가는 게 상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버스도 한번 받쳐보고 택시도 받쳐봤는데 제대로 좀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과실은 거의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루하게 끌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작년 2019년 12월 16일 17시 30분경에 동생이 친구들이랑 같이 귀가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탔거든요. 버스가 승객을 태우자마자 바로 출발했고 동생은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탑승했고 막 앉으려고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3차선 도로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당시 자리에 막 앉으려고 했던 동생이 중심을 잃고 맨 뒷자리에서 맨 앞자리까지 날듯이 날아와서 요금통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머리가 많이 쓰러지고 출혈이 정말 심했어요. 또 목뼈가 골절이 돼서 사지마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 해당 버스 기사는 제 동생을 돌보기 전에 버스 승객들한테 지금 저 앞에 차가 끼어든 거 보셨죠? 라면서 동생을 돌보기 전에 그 말부터 먼저 하고 오히려 탑승객들이 버스 기사한테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동생이 지금 다쳐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고요. 맥스턴 차량 가해자는 동승자랑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3번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목격자들이 그 렉스턴 차량에 가서 유리창을 직접 두드리면서 내려라고 내려보라고 지금 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했는데도 그 렉스턴 가해자는 자기 차량에 손발자국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단 한 번의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요. 동생의 안부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만 요구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병문안 한 번이라도 와서 동생이랑 부모님 직접 찾아뵙고 사죄 한마디라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해자는 제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발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란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본인도 딸을 키우고 계신다면서 당신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의 한순간의 판단 부족으로 인해서 애꿎은 어린 학생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칼치기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사고 이후에 이렇게 일관적으로 비양심적인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법으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청원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